네가 싹을 틔우면 공심 씨 일도 잘 풀릴 거다. 응? 힘내라 힘을. 응? 뭐라고? 회사를 그만둬? 무슨 일 있었어? 죄송해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사표 냈어요. 아, 진짜 사표 낸 거야? 다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응. 아, 좀 참고도 다녀보지 그랬어. 요즘 회사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죄송해요. 안 그래도 거기 있는 거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네. 진수 선배? 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공심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취업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서 낮에 전화했더니 폰 꺼져 있더라. 연락 좀 해줘. 오! 아, 부딪힐 뻔했네. 어디 가요? 학교 선배가 일자리 알아봐줘서 면접 가는 길이에요. 아, 진짜요? 아, 잘 됐다. 회사가 어딘데요? 네, 가까워요. 동구 사거리 쪽에 사무실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회사냐고요? 유통이에요. 저 급해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머, 이거 피라미드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이게 어딜 봐서 피라미드입니까? 우린 별 모양이에요.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이 강의를 완벽하게 수강하시는 분들은 일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월천! 말이 되나? 저기 잡아! 강의 시작 후 이동 금지입니다.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꺾겠습니다. 아, 또 휴대폰 꺼져 있네. 너 혹시 도망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가만히 있어봐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금 사기 다단계 사무실에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예, 완전 사기 피라미드요. 선배님한테 속아서 죽을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조심히 가봐요. 요놈 시키들 아주 그냥. 저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가도 되죠? 대출 받으면 됩니다. 당신 뭐야? 지금 불법 다단계 신고 받고 왔는데 여기 속아서 오신 분들 빨리 일어나서 나가요. 공심 씨, 이리 와요. 아, 당신 뭐냐고? 뭘까? 공심아. 아유. 공심아. 아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걸려온 전화는 4월 18일,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4월 26일이 맞죠, 회장님? 그리고 두 전화 다 같은 남자가 틀림없어. 그렇다면 4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남자 중에 한 명이 범인이겠네요. 26일에 걸려온 전화는 회장님 댁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였어요. 길 건너편에 CCTV가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거리감도 굉장히 멀고 화질도 별로 안 좋아서 식별하기 쉽도록 제가 보정 작업에 맡겨놨습니다. 그래, 그 남자 잡는 거 나 관심 없어. 준표 살아서 만나는 거, 그게 내 소원이야.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 예, 어서 오세요. 아, 예, 제가 그 부동산 사기를 좀 당해서요. 뭐 좀 여쭤보려고. 아, 예. 소장 작성하실 거면은요, 저기 앉으셔서 인적 사항 좀 적어주세요. 아, 예. 잠시만요. 예, 재판 판결문은 며칠 더 있어야 나올 거고요.
예예 나오면은 보내드리든지 뭐 이쪽으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염준사. 염준사님. 안준사. 얘 좀 하루만 맡아줘. 아니 얘는 누군데? 그냥 부탁 좀 하자. 어? 하루만 맡아줘. 안준사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 아니 저 그게 안준사 아들 절대 보고 못 봤네. 예. 이거 장난감에 사줘. 아니, 어? 아니 내일 보자고 부탁해. 염준사님. 알았다고. 애는 오빠가 알아서 한다니까. 어디 가든 죽이든 시당통에 버리든 못 찾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애는 오빠가 알아서 한다니까. 끊자. 그래. 아니 애는 염준사님 일을 어떡하죠? 애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애를 잃어버리다니. 애를 어디서 잃어버려? 저녁에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요. 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말이야? 빨리 애 찾아내. 빨리. 빨리 찾아내. 빨리. 남단태가 안중사 아들이었어? 네, 들어가세요. 괜찮으세요? 아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너 왜 방판하는 거 얘기 안 했어? 아 미안해서 그랬지. 우리 사이에 부담은 무슨. 오늘 우리 모임에 니네 신랑이 와서 한턱 쏜다면서. 그런데 사장 비서를 다시 뽑아야 해서 오진 못하고. 돈은 내가 내면 되지 뭐. 사장 비서가 왜 그만뒀는데? 그만둔 게 아니라 내가 잘랐어. 아니 왜? 아 깜짝이야. 아 미안. 아니 근데 사장 비서를 왜 네가 잘라? 어쩌다가 근본 없는 애를 하나 뒀더니 글쎄 우리 아들을 넘보더라. 아 내가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잘랐지. 아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디서 까불어. 아 얘 얘기도 하지 마. 지금 생각해도 스트레스 받네.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월급 꼬박꼬박 주나요? 제가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어제 월급 받았거든요. 네. 수고하세요. 아 옷이 그게 뭐니?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지. 어디 동네 시장 아줌마 같네. 염태희. 너 왜 그래? 왜 그런 눈으로 날 봐? 그래가지고 너 화장품 방판할 수 있겠니? 방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비서 내 딸이야. 이걸 아이고! 야 경찰 불러라! 경찰 불러! 경찰! 그래 경찰 불려! 경찰! 내가 기자들한테 내 딸 취업하고 해고할 때까지 다 얘기할 거야. 어머 얘 경찰 불러 얘는 아니다 얘 이거. 어머 화장품 다 반품해. 너한테 절대 안 팔아.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요. 역시 듣던 대로 겸손하시네. 우리 회사 법무팀에 들어오는 건 어때요? 스타그룹 가족 되는 거. 공 변호사 우리 회사 법무팀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네? 공 변호사 회사에서 마주치기 전에 미리 인사해. 레스토랑 오픈식에도 초대하고. 이걸로 엄마하고 냉전 끝내자. 알았어요. 전화할게요. 네, 여보세요? 석준수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내일 시간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저희 레스토랑 오픈식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저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같이 부딪힌 거니까 서로 조심했어야죠. 나 일부러 엿 먹이려고 이랬죠. 엿이요? 왜요? 공심 씨 언니. 앞으로는 제발 서로 부딪히는 일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진짜 짜증나니까! 아, 준수 씨, 맞아서 고마워요.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아, 이런 데 올 레벨이 아닌데 불러주니까 내가 고맙죠. 레스토랑 번창하세요. 고마워요.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친하지? 무슨 사이야? 손님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나도 맛있어요. 사실 여름에는 고깃집 알바는 더워서 별로예요. 상무님은 알바 해보신 적 없으시죠? 해봤어요, 유학할 때. 무슨 알바 하셨는데요? 공심 씨, 나 공심 씨 좋아해도 돼요? 네? 나 공심 씨 좋아해요. 좋아해도 되죠? 아, 공심 씨, 마침 잘 왔어요. 싹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싹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뭐야? 저 제주도 내려가요. 취업 됐어요. 원예 회사예요. 제주도 2년 갔다 오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원예 전공도 살리고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어요. 공심 씨 좋아해요, 내가. 이거 진심이에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말하고 나니까 진심인 게 더 정확해졌어요. 상무님, 저는요. 저한테는 지금 제가 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무님이 처음 저한테 친구라고 해주셨을 때 있잖아요. 저 그때 진짜 좋았어요. 그 후에도 그 마음이 안 변했어요. 제 스스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씩씩해질 때까지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반항한 기념으로 드릴게요. 밤늦게 왜요? 아무래도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공심 씨 제주도 가야 되는 거 나 이해해요. 근데 지금부터 이기적으로 내 입장만 얘기할게요. 제주도 가지 마요. 네? 여기 같이 있으면 내가 문만 열고 나오면 공심 씨 볼 수 있고 아침 먹고 있으면 공심 씨 출근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지 마요. 안단태 씨. 진짜 가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아요. 내일 여기서 안 가겠다고 대답해줘요. 아버지? 그렇다면 4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남자 중에 한 명이 범인이겠네요. 4월 23일 입구. 아버지? 정부, 내일 양평나무 뽑기로 했어요. 그 전에 알아서 처리하세요. 단태야, 별일 없었어? 내가 자리 너무 오래 비웠지? 아, 아니에요, 뭐. 연락 온 데 없고? 네, 없었어요. 단태야,
양평 그 나무는 내일 오후 3시에 옮기는 작업하기로 했어. 그 근처 수목원에서 가져가기로 했고. 잘 됐네. 내일 오후에 작업한다고요? 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 신경 안 써도 돼. 네, 알겠어요. 준표를 데려간 사람은 아버지다. 그럼 준표는 어디 있지? 아버지는 나무가 뽑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 나무 아래 뭐가 있길래?